그냥 10가지인가 10가지입니다. 오늘은 스토리를 이어줘봐. 여기 안되라고 말하는 왕. 하느님의 백성을 보내주시오. 제가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금 떠나야 하니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소. 오세고 말했어요.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필요하다. 이에 바로왕은 고집을 부렸어요. 바로왕은 백성들에게 더욱더 힘들 일을 시켰어요. 백성들은 밥 먹고 시간조차 부족하게 되었어요. 하느님은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 하느님이란 것을 모든 사람에게 꼭 알게 될 것이다. 변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지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안 돼. 너희 백성들이 나를 위해 일해야 해.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큰 강을 보냈어요. 방과 지붕 위에도 수많은 개구리가 뛰어다녔어요. 갑자기 붙어 온 먼지들이 모두 이와 보로 변했어요. 또 파리 때가 올라왔어요. 분위기 계속되었어요. 이때 사람들은 소와 양들이 모두 죽었어요. 날씨도 이상해. 농사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 남지 않는 고기도 부족해. 때가 나타나서 모두 먹어 주었어요. 더큰 일이 모두 먹어 주었어요. 근데 더큰 일이 3일 동안 이나 해가 뜨지 않았어요. 깜깜했어요. 3일 동안.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는 곳에서는 아무도 일도 안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하는 9가지의 일이 끝나도 그동안 전에 불평질 나쁜 일이 나타났어요. 바로 왕이 아들부터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모두 죽게 된 일이에요. 너희 백성들은 데리고 가버려라. 왕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이거 해줄게요. 이집트에서 나오기.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잡았어요. 하나님은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벗어나왔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셨어요. 매일 밤 불로 기둥을 세워 보여주었어요. 낮에는 구름을 기둥을 세워 그들을 만들어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도 낮에도 계속 갈수 있었어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그 밖에 쫓아왔어요. 큰일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을 홍해 앞에 왔어요. 계속 갈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서갈수 없었어요. 바로 방금 군사들에게 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모세가 손을 빌려 받은 물이 갈라져서 많은 땅이 닿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서 많은 바닷길로 걸었어요. 걷었어요. 이어서 바로 왕릉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홍해를 다 건너져 모세는 다시 석방을 위로 배회었어요. 그러자 갈라졌던 물 벽이 허물어져서 군사들이 모두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집트 바로 먹는 종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기뻐하며 노래했어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